한 번에 덜지 말고 조금 조금씩 덜어가면서 양념을 좀 묻혀봐요. 잘 되고 있는 건가? 그러면 이거를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면 발도 비비면 기다립니다.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동안 저는 이거 물이 펄펄 끓어오르니까 여기다가 정말 맛있겠네. 통으로 싹 들어갑니다. 이때는 여러분들 뚜껑을 덮어주시면 안 됩니다. 왜냐면 여기서 냄새들이, 잡내들이 같이 수증기에서 증발될 수 있도록 놔둬야 되거든요. 그래서 뚜껑을 열어놓고 한 2, 30분 정도를 팔팔. 근데 이렇게 네. 물기가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? 생겨요. 생겨? 네. 엄청 많아요. 배추도 그렇고 양파도 그렇고 이 각종 채소들에는 막 이렇게 막 뭉쳐있으니까 수분감이 좀 있어요. 근데 물기가 너무 없는 거 같아. 퍽퍽. 이럴 때는 원래는 이 새우젓을 넣어야 돼요. 아, 그건 안 돼요. 원래 새우젓을 넣고 아니면은 김장할 때는 그건 초보예요, 초보. 그 풀을 쓴다고 하죠. 그런 것도 해가지고 좀 물기를 좀 만들어주거든요. 근데 지금 은혁 씨가 새우젓을 너무 싫어해서 아니면 까나리액젓 한번 좀 그건 아니죠. 그건 아니죠. 좀 넣어야 돼요. 나 믿고 한 번만 아까 고춧가루 조금만 솔솔솔 줘봐. 그만둬! 우와! 아 미쳤나? 이렇게 많이? 좀 많은 것 같은데? 아 그게 좀 이제 더 넣을까? 더 넣으면 되니까. 이렇게 많이? 아 너무 수분감이 없다 그래서. 아 은혁 씨 너무 소리 지르다 깜짝 놀랐잖아요. 아 이렇게 많이 넣으면 이거 까나리 액젓 맛밖에 안 나. 아 수분감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? 아 생겼는데. 아 아이 씨는 너무하잖아요. 아 진짜 짜증나네. 배고파. 많이 배고프신가 봐요. 어 배고파. 저 굶고 왔다니까요. 괜찮은데? 괜찮아? 이거 한번 먹어. 맛있어요 맛없어요? 솔직하게 그렇게 아이 씨 저 씨 할 거예요? 먹어보니까 맛있다. 맛있잖아. 맛있네. 사랑합니다. 이건 뭐냐? 밥을 먹으려고. 은혁 씨 밥 좋아하죠? 밥을 여기다 하면 안 되지. 그러니까 사람들이 쿠쿠 그래야 PPL이 들어오죠. 쿠쿠가 없어. 아 쿠쿠 너무 좋은데. 쿠쿠 쿠쿠야. 쿠쿠 어딨니? 밥 먹고 싶어. 쿠쿠야 밥 먹자. 쿠쿠야 보고 싶다. 쿠쿠야 잘 지내니? 쿠쿠야 쿠쿠쿠쿠 쿠쿠쿠쿠 자 이렇게 냄비 밥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거 좀 알려드릴게요. 냄비 밥은 진짜 약간 고난이도 스킬 아니에요? 고난이도 스킬이죠. 하지만 쉬워요. 요거랑 요거 줄 테니까 네. 여기 가서 쌀을 한 세 번 헹궈서 와요. 세 번? 자 은혁 씨가 쌀을 씻을 동안 저는 여기 잡내를 잡아주기 위해서 부어줘. 이 밥은 물이 중요해요. 네. 물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이 쌀 위에 살짝 정도 잠기게. 잠기게? 네. 물 받아오세요. 오케이. 네. 이 정도요? 아, 너무 많아. 너무 많아? 너무 많아. 아, 너무 많아. 너무 많아? 어. 이만큼? 아, 조금 더 넣어야 돼. 어. 아니, 너무 많이 부었어. 됐어. 아, 오케이, 됐어. 됐어? 이렇게 살짝 잠길 정도. 살짝 잠길 정도? 어. 그리고 이 밥을 지으시려면은 한 20분 정도 끓다 보면은 막 벌벌 끓어오르거든요. 된 것 같아, 된 것 같아, 지금. 아니, 아직 안 됐어. 요거는 어떻게 확인을 하냐? 젓가락으로 찔러봐요. 자, 이렇게 해서 찔러보면은, 많이 됐다는데. 먹자. 아니요. 찔러보면, 처음엔 되는데, 안쪽이 좀 잘 안 들어가는 느낌. 안 들어가. 그쵸? 응. 그러면 이 안이 아직 안 익었다라는 거거든요. 근데 이게 익으면 젓가락이 푹 들어가. 부드럽게? 부드럽게. 야들야들하게? 네. 요거 오케이. 한 이제 15분 정도만 더 하면, 자 이제 은혁씨 라면 지금 하면 돼요? 500ml 근데 저는 물을 넣을 때 400 한 50, 60ml를 넣어요. 아 좀 짜게 먹는구나. 그게 더 맛있어요. 아니에요. 아니에요? 500이 딱 들어가야 돼요. 그래야 거기에 계란도 넣고 아 계란 넣으면 라면 본연의 맛을 해쳐. 아니에요. 제가 안 해치고 계란을 넣는 맛을 기대할게요. 해드릴게요. 아 그 대충 해요. 정량을 고수합니다. 오케이 오케이 인정 인정. 자 500을 넣고 여기 바로 자라면은? 아니 스프 스프를 먼저? 그렇죠. 육수를 낸다 이런 느낌인가? 아 그렇죠 그렇죠. 네, 그리고 더 빨리 끓어요. 건더기도? 끓는 점이 이제 더 이제 그게 빨리 높아져요. 왜? 얘가 들어가면 이거 왜?
모르겠어요. 하지마. 아, 그러면 자 은혁 씨가 저 은혁 씨만의 은라면 끓이는 동안 네. 저는 이 라면을 통해서 이 뽑기 라볶이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릴게요. 라면을 넣을 때는 우리가 컵 두 컵을 좀 넣잖아요. 근데 요거는 한 컵만 넣는다고 생각을 해요. 물을 끓입니다.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스프는 반 정도만 넣습니다. 그럼 이따 들어갈게요. 바로 그리고 설탕 요거만 있으면 돼요. 그럼 끝이에요? 네. 진짜? 까나리액젓 안 들어가요? 안 들어가요. 와! 얘는 뭐 오늘 안 쓰는 애예요? 이 된장은 이따가 우리 저 고기 나오면 쌈장. 아 쌈장. 하, 쌈장 좋아해요. 개인기 한번 쌈장을 몰라. 5, 6, 7. 쌈장을 몰라. 잘한다.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? 파 어딨어요? 파 여기 있어요. 내가 잘라줄게. 어떻게 어서 썰어드려요? 네 어서 썰어주세요. 아니요 어서 썰기에 동글동글하게 해요. 오 형 오 뭐야 오 형 자 이 정도 해서 너무 많아. 우리는 슈퍼주니 살짝 면을 많이 막 이렇게 막 들었다 갔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. 그럼 들리거요 얘가. 그냥 살짝 풀어주기만 면만 풀어주는 정도로만 살짝 하고 가만 내비둬야 돼요. 네. 가만 내비둬. 자 면을 건져내고 이제 여기에 이제 계란을 풉니다. 확실히 은혁 씨가 라면 무심이 있네요. 그렇죠? 그럼요. 불을 끄고 아 뜨거! 조심하세요. 자 요거 남은 국물을 이제 여기에 부어줍니다. 됐어. 자 여러분들 이게 한 40분 정도 끓였거든요. 근데 새까맣다 근데. 이 커피 가루 때문에 색깔이 그런 거고. 괜찮은 거야? 그리고 이거 그냥 자르면 너무 뜨겁거든요. 그래서 이거 집게로 잡고. 형 쌈장 몇 빨리 만들게 어떻게 만들었는지 쌈장은 알려줘. 고추장, 된장 1:1로 섞은 다음에 거기다 고추장이랑 된장 1:1? 그 다음에 참기름 그 통깨 넣어가지고 시간이 없어. 이거 대박이다. 은혁아 미쳤다 이거. 형 빨리 빨리 우리 놀러 가고 싶다. 형 라면 풀어 빨리. 아 아직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? 사랑합니다. 자 지금 저희가 수육도 다 잘랐고요. 라볶이, 라면, 겉절이까지 양념장, 쌈장까지 같이 됐거든요. 자 밥도 한번 열어볼게요. 자 하나 둘 셋. 우와. 여러분들 말씀드리죠? 대박 대박. 어렵지 않습니다. 이렇게 들떴니? 대박 빨리 먹자. 항공샷. 자 우리 은혁 레시피가 들어간 은혁 라면 자 드셔보세요. 어 지금 살짝 불었는데. 어, 그래도 야 근데 비주얼 괜찮다. 저 불은 라면 좋아해서 상관없어요. 먹을 줄 아네. 면치기가 되네. 면을 끊진 않아서 너무 좋네. 너무 잘했어. 너무 잘했다. 내가 했지만. 야 계란을 따로 풀어야 아. 이 면에 그 탱글탱글함이. 오 이거 라면 맛있네. 그럼 형 라면은 나야 형. 겉절이 미쳤네 진짜로. 아 미쳤다. 와 장난 아니다. 수육. 먹어. 야 이거 잘 만들었네. 너 소질 있다니까. 먹어봐봐. 어, 먹어봐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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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지? 밥이. 밥 맛있겠다. 괜찮지? 야, 너 먹방 잘하네. 야. 뭐 햇반 CF인데. 어, 야.
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. 마트 형 좀 해주세요. 선생님. 아, 울린다, 울린다, 울린다. 와, 라면. 햇반 라면 좀 다 놀리고. 와, 사나이 울리는 그만. 신라면. 네, 식사하시면서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. 15주년과 15주년이잖아요. 이거 시원이 나왔을 때도 장PD가 이거를 계속 해달래. 근데 어색한 거야 둘이. 갑자기. 그런 거 하지 마. 우리는 슈퍼주니. 이거 진짜 맛있죠? 너무 신기해 이거. 이거 사실 백종원 눈에 비치기에서 사랑합니다. 이렇게 둘이서 뭐 만들어 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. 맞아, 맞아. 20년 맞아. 만에? 맞아. 근데 정말 대성공이었었고요. 아, 20년 만에? 20년 만에 이렇게 같이 요리를 해 먹을 수 있어서 사실 좀 뜻깊었고. 맞아. 예. 물론 너무 맛있어서 제가 잘 먹은 것도 있지만 뭔가 의미가 있는 밥상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맛있게 먹고 갑니다. 아무쪼록 이 식당에 번영을 기원합니다. 식당은 아니에요. 네. 자, 알겠습니다. 여러분들,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, 다음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<장편님, 웃음> 안녕하세요. 바로 받으시네요. 아니, 다름이 아니라 형, 그, 저희가 편집하다가, 네네. 요거는 네.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해가지고 연락을 드렸는데 시간이 안 봐도 괜찮아요. 아, 저는 다 믿기 때문에 우리 피디님이 알아서 다 재밌게 또 예쁘게 잘 해주실 것 같아서. 아니 근데 요즘에 또 악마의 편지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제가 되게... 에이 뭐 우리한테 뭐 악마가 어딨어요. 우리 천사님인데. 아 그런가요? 아. 네, 천사 피디님 믿습니다. 아 진짜요? 아, 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저희가 요거 마스터링 해가지고 그럼 보내드릴게요. 네네. 그냥 뭐 업로드. 봐도, 그냥 바로 올려도 돼요. 아 괜찮아요? 그럼 바로 올릴게요 그러면. 네 알겠습니다. 네. 네. 그래? 바로 올려도 된다고? 오케이 오케이.